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불협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윤석열 후보가 어렵게 결국 이준석과 함께 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도 고민이 정말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또 압도적인 다수는 이준석 씨 자체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윤 후보가 그를 제거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같은 선택은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당대표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박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물론 무리수를 동원해서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참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후폭풍을 충분히 고려해서 음,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그래도 안고 가는 그런 선택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을 제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과 이준석을 제거하는 경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 한번 이준석을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야당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꾸준히 글을 써온 아주 젊은 분이 우리 투데이의 또 개군 기자로 일하는 강준용 씨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주 긴 주장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 주장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준석이 2030의 대표라고요? 진짜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교의 단톡방에는 100명 가운데 90명이 이준석의 욕을 합니다. 2030 욕을 먹인다고 이준석을 좋아하는 청이 있습니다. 딱 인터넷에 매몰되어 있는 5%에서 10% 정도의 남성입니다. 그들 외에는 솔직히 이준석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가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면은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도 참 아니면 애초에 다들 짜고 치는 쇼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준석을 데려오면은 2030에서는 10% 정도 지지율은 오를 수 있어도 6070에서는 10% 이상 빠질 것입니다. 결국은 쌤쌤입니다. 이준석은 애초에 은행 자체가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과 은행은 일반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매몰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글을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 강준용 씨가 젊은 분이지만 상당히 글이 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목한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준석을 데려오면 10% 정도 지지율은 오를 수 있어도 2030 세대에게. 그러나 6070 세대에서는 10% 이상 빠질 것입니다. 결국 쌤쌤입니다. 이것이 강준용 씨의 핵심 메시지고 아무 이 같은 주장에 많은 분들이 동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준용 씨의 주장처럼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선택함으로써 60-70 세대에는 쌤쌤이 정도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듭니다. 윤 후보가 이준석을 포용하기로 결정할 점에 우연히 저는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민심의 풍향계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압도적인 대다수가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기대와 딴판의 결정으로 충격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수 사람들에게 이준석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준석을 윤 후보나 국민의 힘의 우군으로 같은 편으로 보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석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콕 찍어서 지적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고민보다도 윤 후보의 우유부단함과 리더십 문제를 지적합니다. 언론을 장식하는 것처럼 두 사람의 극적 봉합이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선택에 여진이 오래 갈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영영 떠나버린 사람들도 꽤 많을 것으로 봅니다. 도저히 이준석을 못 봐죽겠다. 이준석을 보는 것 자체가 역하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제외하면 이준석의 그런 촐랑 그림과. 그렇게 경박함은 이제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만한 그런 인내력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점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30은 어떤가? 젊은 분으로 보이는 손석균 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2030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좌파 언론과 이준석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은 이제 선택을 내린 것이고 이제 또다시 이준석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제 제가 실시간 저녁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너무나 참의이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아마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캠프 쪽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어 그렇게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내는데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